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하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세 가지를 뽑아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 시간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와 함께 관련주들 또 좋은 알짜 종목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을 이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암행어사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남은 이야기들 노란톡방에서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암행허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에 대한 또 자세한 이슈들은 별별 이슈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8월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달 같은 달 대비해서 8.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 연속 오른 폭이 1%포인트 이상 둔화되고 있는데요. 휘발유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잠시 후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전 세계 로봇 산업이 사람 대신 물류와 청소 등을 돕는 서비스 로봇 중심으로 커지면서 매년 2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면서 지켜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할게요. 자,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 전세를 뒤집으려 하는 가운데 여전히 푸틴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아직 전쟁 종식까지 가려면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읽어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생산자 물가지수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PPI보다 사실 중요한 건 이 CPI였는데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금 다시 시장이 또 흔들리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명절 전에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해가지고 9월 13일 날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연준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예상을 깨고 좀 이제 부정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장이 상당히 크게 이제 하락을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여기서 이제 또 연준이 뭐 원래 예고했던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거는 이제 여전히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단발적인 그런 하락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것은 좀 생산자, 기업이죠. 생산자가 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 이것을 따지는 지표인데 그것이 이제 둔화된다는 것은 비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업 이익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타서 증시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심 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지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기대감 반, 불확실성 반, 이 두 개가 계속적으로 중첩이 돼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시장 자체의 흐름을 주시하기보다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시는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스탠스를 유지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염두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나 뭐 이런 수출 지표들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가 메꿔지지 않으면 이 외환 보유고가 계속 이 줄줄 새는 빵꾸 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환율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 발을 빼는 투자를 철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외국인 투자들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결정이 되죠. 그런데 그 키를 잡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탈한다는 것은 우리 증시에 상당히 좀 치명적인 그런 흐름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우리나라 증시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제 개인적으로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왜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 일어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상승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나라 자체 펀더멘탈이 훼손되는 흐름은 아니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 구간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큰 상승도 큰 하락도 없이 박스권 장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좀 이제 환율 구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증시의 상방보다도 상방과 하방보다도 이 환율에 대한 추세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환율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종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전이 돼서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매수 구간입니다.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거의 뭐 13년 만에 과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자체도 과열 구간입니다. 과거에 2008년도 흐름을 봤을 때 이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죠. 이때도 이제 환율이 이 과열 구간에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쭉 하락을 하면서 이 과열 구간을 빠져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3년 뒤에 바로 이렇게 2022년도에도 환율 지금 과열 구간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종전이 된다면 충분히 환율이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뭐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좀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연연하기보다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좀 찾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뭐 글로벌 이벤트를 탄 종목들 보시면요.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상승했던 종목들을 좀 이제 보여드리자면 뭐 코닉 오토매틱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상승이 나오죠.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7월달부터 9월달까지 흐름을 봤을 때 변동성이 100% 이상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하락하고 시장이 재미없더라도 이렇게 상승 탄력 큰 종목들은 계속 나오기 마련이죠. 그 다음에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도 시장이 지지부진하지만 한번 추세를 탄 이후로부터는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종목도 1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이었죠. 뭐 그다음에 뭐 최근에 애플페이 이슈로 상승했던 한국 뭐 정보통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상한가 치고 놀리더니 추가적인 상승이 또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상승한 흐름들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에 최근 들어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봤을 때 이 시장이 지지부진하더라도 이 재료 이슈만 제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시고 투자하신다면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세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속성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2,000개, 2,500개 종목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지금 이제 10개 이내 종목에서
이 수급이 몰리면서 한 방에 그냥 100% 200%씩 상승하는 그런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빠르게 상당히 한국인들에 맞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이 좀 지금 시장에서 구사하셔야 될 전략은 그런 이제 재료를 통한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이런 종목들 봤을 때도 단기간에 그냥 100% 200%씩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잡으셔야 된다. 그런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는 재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시장이 뭐 상승하고 하락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오로지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 또 이제 글로벌 이벤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좋은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은 당분간 좀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드렸고요.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 재료가 있는 종목을 위주로 종목을 선별하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로는 로봇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로봇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는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맛집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예. 로 실제로 로봇이 서빙을 네네, 하더라고요. 네. 참 신기했고 네. 놀라웠는데요. 앞으로 네. 더 커지겠죠, 이 시장이. 그렇다면 그럼요. 로봇 관련주들을 좀 미리 담아보는 게 중요할까요, 전문가님? 네,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오던 시기는 바로 2021년도 하반기부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2022년도에 주도 업종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 종목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전 세계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 사실이고요.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로봇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죠. 이미 로봇 사업을 창설해가지고 적극적으로 M&A를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도 로봇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LG, 그 다음에 뭐 외국계 기업 뭐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뭐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된 분야에 상당히 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 돈들이 몰리는 흐름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당연히 그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 스팅스탁을 하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제품 수명 주기론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태어나면 항상 이 사이클을 거치고 이제 사망하잖아요. 모든 삼라만상 만물에는 이게 사이클이란 게 있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수명 주기론에 이 가장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이제 산업군들을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제품 수명 주기론이라는 것은 성장기, 그다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그래야 이제 큰 수익을 할 수 있다. 제가 그 부분을 눈에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분야들은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냥 찍어놓으면 좋은 흐름이 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된 이슈도 결국에는 글로벌 이벤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이 적극적으로 M&A 한다고 하니까 삼성은 국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벤트로서 변동성이 100% 이상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봇 시장을 바라보실 때 좀 핵심적으로 딱 바라봐야 될 부분은 결국에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옛날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이 스마트폰 이 쓰지 않을 때 한 2004년도, 2005년도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누가 감히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뭐 동영상도 보고 뭐 은행 업무도 보고 주식도 하고 그럴 생각 아무도 못했죠. 하지만
이 2G폰에서 스마트폰 넘어가 스마트폰이 상용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 스마트폰 다 쓰고 있죠. 그러니까 도입기에서 성능기 상용화가 되지 않다가 상용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크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레이스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레이스라는 종목이 이 스마트폰 부품주였거든요. 이 종목이 과거에 2008년도에서부터 2012년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이 상용화되는 그 시기의 흐름 딱 4년 동안 몇 프로 정도 상승했느냐? 이게 저점 대비해서 6,800% 상승했습니다. 680%가 아니라요. 6,800%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목들 만약에 이 제품 수명 주기론을 이용해서 찍어놓고 끝까지 홀딩했으면 인생 역전한 건 한순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제가 봤을 때 로봇주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종목 더 제가 예시 종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5G 관련된 종목으로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5G도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5G가 상용화가 되면서 이 KMW라는 종목이 저점에서부터 무려 2,500%나 상승했다는 것이에요. 하여간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런 산업에 연관된 종목들은 결국에 한번 상승하면 그냥 10배 이상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은 뭐 단기적으로 뭐 한 10% 20% 이렇게 먹고 나올 만한 그런 재료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정말 못해도 5배 이상을 뭐 수익을 내야 될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오늘 또 이 슈팅스닥에서 이 로봇 관련 종목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 앞으로도 대시세를 폭발시킬 수 있는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서 로봇주들의 꾸준한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 이슈로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추석 때였나요? 그때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좋은 또 흐름을 보여줬어요. 전쟁에서. 네. 아주 계속해서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시킬 네. 향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요, 저희가?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이 항상 이 주식시장에서는 뭐 확실한 게 있으면 그럼 이제 재료 소멸로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전쟁이 종식이 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다 빠질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제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요 이제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을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푸틴이 지금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종합해 봤을 때 러시아군이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아 이거 잘하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항상 명확하지 않은 흐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저 가보지 않았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뭐 끝나느냐 뭐 우크라이나군이 정말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느냐 러시아군이 뭐 또 패퇴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본 결과 일단은 이 양측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변동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고 결국에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시장 규모 자체가 이미 1,000조가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봤을 때 시장 규모가 이제 600조 규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관련된 종목들 뭐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같은 경우에도 한 500조 정도 규모였는데 관련 종목들 뭐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 많았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는
천조 규모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관련된 종목들의 추가 상승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장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전쟁이 끝난다 싶으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뭐 다시 그 러시아군이 반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또 전쟁이 또 한 3, 4년 또 장기전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란 것은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눈여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나오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밖에서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도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로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글로벌 이벤트의 변동성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월달부터 9월달까지 계속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글로벌 이벤트였다는 점, 이 점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한번 1월달부터 9월달까지의 흐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상당히 늘어났죠. 우리나라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코로나19 확진자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이상 변동성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만이 이렇게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온다.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 자 1월달에 휴마시스 100% 가는 거 보셨죠? 자 2월달에 GS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GS의 이 종목이 이 천연가스 관련된 이슈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그냥 170% 움직였어요.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도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바로 글로벌 이벤트였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3월달입니다. 3월달에는 이 글로벌 이벤트, 글로벌 인플레이션, 곡물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로 현대자료, 지금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관련된 종목이 저점에서부터 700% 움직였습니다. 700%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슈로 한일사료라는 종목이 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400% 정도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글로벌 곡물 인플레이션 이슈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400% 정도 움직였어요. 자, 그 다음에 5월달에 글로벌 이벤트로 엮인 게 현대 에버다임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정도 상승했었고요. 이것도 글로벌 이벤트죠. 우리나라 내부에서 나오는 이벤트들은 상승해봤자 20%, 30%입니다. 뉴스가 뜨면 바로 주저앉는 게 바로 국내 이벤트고 뉴스가 뜨고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은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모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정도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6월달에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코 바이오메드 이 종목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무려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가 넷플릭스에서 1등 하지 않았습니까? 넷플릭스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A스토리라는 종목이 7월달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무려 100% 정도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달에 미국에서 500조 규모 인플레 방지법 통과시켰죠. 그래가지고 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니까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이 8월달에 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9월달에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한다 이렇게 이게 나오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저기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글로벌 이벤트로 보는 겁니다. 글로벌 대기업이 엮인 재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글로벌 이벤트 보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9월 달에 1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달, 11월 달, 그리고 내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도 결국 한 달에 한 번씩 상승하는 종목은 글로벌 이벤트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0월 달에는 어떤 종목이 100% 200% 쏠 것이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에서 한 종목 나올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시장 규모 자체가 천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완벽하게 겨냥하는 이 실적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3, 4배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이미 예상 컨센서스가 4배, 5배 찍히고 있습니다. 그 종목을 제가 봤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 에버다임 이미 100% 날라갔어요. 데모 이미 100% 날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유신 이미 100% 날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매출 1조를 달성했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못해도 두 배, 세 배는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종목을 제가 봤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 승려분들을 큰 계좌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종목은 제가 어디서 공개를 할 것이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제가 온라인 무료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종목을 공개를 할 것입니다. 천조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이고요. 실적이 무려 3~4배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10월 달 글로벌 이벤트로서 우리 신여분들 100% 200% 한번 쏴보겠다 하신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 확보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여러분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있는 재료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다시금도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드렸으니까요. 어떤 종목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지 오늘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탑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 준비된 종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특징주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별따 먹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정보통신 가지고 오셨습니다. 애플페이가 또 좀 핫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네. 이 종목이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한국정보통신이 최근에 워낙 잘 올라가고 있어서 흐름 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애플 그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페이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그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또 애플페이가 상용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또 투신이 몰리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한국정보통신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글로벌 이벤트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력을 맺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는 점 이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한국정보통신의 종목을 오늘 이제 특징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 한국정보통신도 글로벌 이벤트로서 저점에서부터 10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글로벌 이벤트로서의 위력을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플이라는 회사는 결국에는 이 글로벌 대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애플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과 이 협력을 맺는 엮인 그런 종목들의 이 상승률을 좀 보면서 앞으로 이제 이 재료가 얼마나 강한 재료인지 좀 이제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종목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글로벌 이벤트도 글로벌 이벤트지만 그 속에서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력을 맺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 눈여보셔야 됩니다. 자, 과거의 인터플레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은 애플이랑 엮였습니다. 애플의 FP11 납품하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6,800% 상승했어요. 글로벌 대기업들과 엮이는 종목들은 한 번 처음에 10배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BH. 자, BH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력을 맺으면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0배 정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서부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력을 맺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10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점, 이 점을 좀 이제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구글 제지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제지라는 종목도 글로벌 대기업인 구글과 협력을 맺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2,50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글로벌 이벤트는 그냥 막연히 100% 이상 상승했지만 그 속에서도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력을 맺는 종목들은 10배까지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이 공통점을 우리 시청자분들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KMW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라는 종목도 글로벌 대기업, 노키아, 에릭슨 이런 회사들과 협력을 맺으면서 저점에서부터 2,5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력을 맺는 종목들 이렇게 강력한 시세가 나온다는 점, 이 부분을 계속 보셔야 되겠고, SNS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력을 맺으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80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강 이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삼강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력을 맺으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무려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슈팅스탁을 하면서 계속 글로벌 이벤트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렸는데, 이번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글로벌 이벤트 중에서도 글로벌 대기업들과 엮이는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는 점, 이 공통점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애플페이 이슈가 나왔던 한국정보통신을 좀 이제 소개시켜 드렸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고, 결국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바라보셔야 될 이 투자 포인트는 결국에 시장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 흐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결국에 재료에 초점을 맞추셔야, 그래야 이렇게 한국정보통신처럼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찍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FA를 통해서 글로벌 이벤트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이벤트가 있는 그러한 종목을 공략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드렸고요. 샵 3772번으로 암행어사라고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어떤 글로벌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따 먹자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세아특수강 보도록 할 텐데요. 세아특수강은 네옴시티 관련주로 또 소개를 해줬던 종목이죠. 네옴시티도 여전히 살아있는 재료죠, 전문가님? 예, 그렇죠. 일단은 네옴시티의 시장 규모 자체가 이제 600조 규모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중동에서 엄청난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슈팅스탁을 하면서 강조드렸던 부분은 이 글로벌 이벤트는 뉴스가 뜨고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집중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가 이 저기 중동의 가장 큰 기업인 이 아람코와 이 합작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명실상부 이 최고의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엮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은 글로벌 이벤트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정도의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강조드렸죠. 그럼 이제 변동성이 100%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저점 구간에서부터 고점까지 줄을 끄어봤을 때 변동성이 64%밖에 안 나왔네요. 100%가 나와야 되는데 64%가 나왔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35% 정도의 상승력은 더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 터뜨리면서 상한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오다가 그러고 나서 거래량 없이 지금 밀리는 모습이고 제가 봤을 때 10일 이동 평균선 지지를 제대로 받는다면 아마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여기 이게 시그널이 나오죠. 화살표 나오는데 이게 눌림목에 들어왔을 때 눌림목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가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강력한 반등이 한 차례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화살표 한 뜨죠. 눌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뜨잖아요. 그러고 나서 상당히 큰 상승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세아특수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눌리는 자리가 나오고 이평 지지를 받고 화살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뭐 월봉상 흐름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차트 흐름입니다. 추세선 돌파가 완벽하게 나온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뭐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밴드 상단을 돌파했죠. 이 밴드 상단 돌파하면 이제 추세 지속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충분히 일봉상 흐름 봤을 때도 거래량 없이 횡보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세 한 차례 더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세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그럼 모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는 자율주행 관련 이슈로 또 소개를 해주신 종목이고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번에 예. 저 목표가를 좀 이제 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사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더 남은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은 좀 이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우리 신여분들한테 강조드린 부분이 이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을 이 종목에 대입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그러면 상당히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 위치에 있는 태동하는 그런 산업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마 강력한 상승 탄력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봉우리가 하나 나왔죠. 6월 달에 봉우리가 하나 나오고 나서 거래량 없이 쭉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횡보 박스권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동평균 자체가 역배열 구간에서 이제 정배열 구간으로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볼린저 밴드 상단에 이 저항을 맞는 국면이지만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충분히 2만 원, 2만 2천 원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지금 레벨 4 자율주행 이슈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레벨 4 자율주행 택시를 이제 또 선보인다고 합니다.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이 최근에 나온 테슬라 차에는 이 핸들이 필요할까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술 발전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현대 에버다임을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 에버다임은 이전에 방송에 소개를 해주신 종목이고 주가 잘 올라가다가 사실 최근에 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요 며칠 새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역시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은 쉽게 죽지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예. 사실 시장 규모 자체가 이미 1000조가 넘어갑니다. 사실 1조만 하더라도 정말 아득한 그런 이제 금액,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이 천조라는 것은 이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란 것이죠. 그 금액이 투입이 되어서 우크라이나를 재건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들을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에버다임, 유신, 데모 이런 종목들 충분히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이미 변동성이 100% 이상 나왔다는 것이에요. 글로벌 이벤트 변동성이 100% 이상 나오면요. 사실 뭐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노리보다는 좀 이제 되돌림 파동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상승해보지 못한 그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을 잡아야 그리고 이제 실체가 있는 정말로 우크라이나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 신기자분들이 잡아놓으셔야 그래야 이제 200% 300%짜리 종목도 충분히 노릴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보셔야 되겠고 현대미디어 A번장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역별 구간에서 이동 평균선 저항 구간을 다 돌파를 했죠. 되돌림 파동이 나오면 한 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한 차례 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가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제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현대에버나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고 사실 현대에버나인보다도 제재 이 방송 끝나 온라인 프로방송에서 더 강력한 이 실적이 무려 거의 뭐 매출액 1조 달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는 그 종목을 이제 드린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범한표열셀도 보도록 할 텐데요. 범한표열셀은 또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로 주가 잘 올라가다가 역시 좀 시장이 밀리면서 살짝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수소 경제 쪽도 이번 정권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범한표열셀 흐름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수소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500조를 들어가지고 인플레 방지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인플레 방지법에 투자되는 분야 바로 친환경 분야입니다. 친환경 분야라고 치면 태양열, 풍력, 그다음에 뭐 조력, 원자력, 수소 뭐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투자한 대비 에너지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원자력이랑 수소입니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 대우주 정복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수소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큰 모멘텀이 나와서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추천 들어가지고 35% 정도 시세 탄력이 나왔는데 충분히 긍정적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사실 뭐 100% 200%짜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봐야 될 재료는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천조라는 금액이 이 시장에 투입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이 실적이 거의 뭐 3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를 정확하게 겨냥하는 매출액 1조짜리 종목을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기자분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고요.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진행을 하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마쳤는데요. 샵 3772번으로 암행어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바로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도 대표적인 종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계속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이제 로봇주 중에서 하나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예,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은 제가 또 로봇 관련주 준비를 했습니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로봇 관련 종목으로서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봐야 될 재료가 뭐냐면 미국 국방부에서 기획한 로봇 대회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의 인증을 받은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족 보행 로봇이라고. 사실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로봇을 구현한 부분에 있어서 이 두 발로 걸어가게 하는 로봇을 구현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이족 보행 로봇을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3대 이족 보행 로봇을 개발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가파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분야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글로벌 대기업 관련된 이슈니까 글로벌 이벤트 보셔야 되겠죠.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은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이상 변동성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시가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42,000원 목표가 42,000원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만원 정도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봉이 연속적으로 4개 발생했거든요. 시장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부진한데도 이 종목은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만큼 아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42,000원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 지켜보시라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황금별 종목을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오늘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암행허사 전문가가 더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더 많이 또 방송을 해주시나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글로벌 이벤트를 좀 이제 겨냥하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벤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큰 이벤트인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우리 시청자분들 좀 겨냥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이죠. 5월달에 현대 에버네인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무려 100% 넘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에버네인이라는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무려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데모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이상 나왔습니다. 유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유신이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이상 변동성이 나왔어요. 시장이 천조기 때문에 재건 이슈로 엮이면 그냥 바로 100% 200% 상승하는 것입니다. 지금 1월달부터 지금 9월달까지 계속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이 100%씩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10월달에도 제가 봤을 때 글로벌 이벤트가 100% 변동성 나올 것이고 그 글로벌 이벤트는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천조 규모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은 매출액 1조를 달성했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하는 그 종목을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월 달에 이 종목 못해도 50% 잘 가면 이제 100% 200%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생각해요. 왜냐? 시장 규모가 천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좀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온라인 무료방송에서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 잘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찾아오는 방법은 조금 더 자세한 방법은 우리 앵커님이 설명을 해주실 것이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암행허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그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무려 1000조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